쌀이나 소금 등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생산품이나 특산물을 싣고 한양으로 가는 배는 서해로부터 이 조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남쪽으로 굽이쳤다가 북쪽으로 굽이치는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서울 중심을 지나온 한강 줄기가 보이고, 이어 북에서 한참을 달려온 임진강이 한강과 만나는 지점인 오두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임진강 내에 있는 자유의 다리에서 이름을 따온 자유로에서 차량들이 군사적 긴장감이 감도는 접경지역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할 정도로 시원스럽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의 이런 자유로움과 대조되는 북한은 이곳에서 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 있습니다. 동에서 서로 한반도의 허리를 훑으며 흘러온 한강이 임진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길목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일찍이 1992년 9월 8일에 개장하여 검문 절차 없이 민간에 자유롭게 개방된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선 남과 북 사이를 흘러온 두 강을 감격스럽게 맞이하면서도 서해로 떨어지는 낙조를 고스란히 눈에 담으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포와 파주 등 한강 하류뿐 아니라 사방이 잘 조망되고 있는 오두산은 삼국사기에서 관미성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를 공격하던 광개토 대왕은 이 관미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20여일간 공격하여 뺏은 후 곧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백제 아신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았습니다. 이 오두산은 삼국시대부터 남북으로 나뉘어진 현재까지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 것입니다. 이곳 오두산 전망대에서 직선거리로 18km 정도의 공동경비구역 인근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맞은편 방향인 서쪽으로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군사분계선은 대략 동에서 서로 그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성동 마을 맞은편의 서쪽은 역시 대한민국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북한 지역인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구글 어스를 이용해
오두산 전망대에서 북쪽에 위치한 판문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전 당시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한국에서 자신들이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어 미국인들은 한국전이 어서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북한 측도 또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한반도를 석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휴전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당초 휴전회담 예비회담은 1951년 7월 8일 개성 북쪽에 위치한 내봉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회담 장소 주변에서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회담 장소의 중립성이 문제가 되자 국제연합국 측은 1951년 9월 6일 회담 장소 이전을 공산 측에 제의하였습니다. 북한 측이 1951년 10월 7일 새로운 회담 장소로 널문리 주막마을을 제의하자 국제연합 측이 그 다음날 이에 동의함으로써 회담 장소가 개성에서 널문리 마을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널문리는 임진왜란 때 조선인들이 피난을 돕기 위해 조선 백성들이 임진강의 대문 널반지로 다리를 만든 것에서 유래했고 그것을 한자로 바꾼 것이 판문점입니다. 미국은 휴전협상이 이루어지는 회담장 주변 특히 많은 인구가 사는 개성을 포함한 회담장 서쪽 지역만큼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휴전협상에 방해가 될 우려에서였습니다. 동부전선에서 사생결단으로 38선 이북으로 치고 올라간 데 반해 서부전선 특히 송악산 아래 지역들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임해 고스란히 북측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한국전을 끝내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휴전협상에서 국제연합국 측의 굴복을 주장한 스탈린 또한 사망하게 되자 양측은 휴전협상에 더욱 매진하게 되어 결국 판문점 인근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됩니다. 이로 인해 휴전협상 장소인 판문점을 중심으로 기존의 38선 아래 지역을 회복하지 못한 서쪽이 남쪽으로 급속히 하강하는 군사 붕괴선이 그어졌습니다. 낭림산맥의 남쪽 마식령에서 갈려 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를 이루면서 서남 방향으로 뻗은 마식령 산맥은 병풍 같은 절벽을 이루며 개성의 송악산으로 이어집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마주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북 5도 행정구역상 경기도 개풍군 임한면이라는 지역입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이 지역을 개성시 판문구역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개성과 이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기차 통학을 하는 통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이 남한에 속했더라면
이 지역 사람들은 서울 문화권에 속해 서울과의 왕래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개풍군 이만면은 북한의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모내기철에 우리 같으면 이양기로 모내기를 하겠지만 이곳은 사람의 손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모내기에 쓰이는 이양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뒤에 두 사람이 모를 채우는 방식인데 이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인근의 연안평야 같은 대규모 단위 논이 아니라서 그런지 땅을 갈 때 쓰이는 트랙터는 보이지만 이양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